9월 5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제 블로그, 카페 등 게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천 머리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인과 함께하는 얼굴 기형 환자 돕기 2024 스마일런 페스티벌을 1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4,781명이 등록해 최다 기록을 갱신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4,500여 명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오는 10월 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4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임플란트 꿀팁 대방출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구강학 안면외과, 보철, 치주 등 임플란트와 연결된 각 분야의 열정적인 임상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플란트 보철, GBR 등 꿀팁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악골 괴사질환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주관하는 약물 관련 턱뼈괴사 치과의과 공동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10월 20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약물 관련 턱뼈괴사를 주제로 의과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협력해 개최하는 첫 심포지엄으로 턱뼈괴사의 최신 직연과 임상 가이드라인 완전 정복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동창회가 2024 학술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는 11월 3일 서울 세택에서 펼쳐질 예정인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임상 가득한 다나인 학술대회를 표방하며 임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강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유럽 지역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현지 치과의사 고객 신뢰의 척도인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이 이번에 MDR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56개이며 모두 자체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치과 수술용 기구들입니다. 특히 EU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까다로운 유럽 인증을 통과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제품 판매를 통한 유럽 치과 시장 내 영향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가 내년 1월 덴텍스 2025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참가업체 유치가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부스 모집을 시작한 덴텍스 2025는 현재까지 2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10차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과정을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간호조무사 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은 서울지부 강성현 치무의사의 강연으로 시작되며 둘째 날은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모델치과 견학 및 실습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오산시 보건소가 구강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임산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예방 중심의 평생 치아 건강관리 체계 마련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치아관리 방법 교육을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알라, 이데르사 작가의 내추럴 아트전, 쉼의 정원, 어 가든 오브 레스트를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호남대 치위생학과는 3학년 재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구강 보건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정인 교수는 보건소 실습 시 주의사항과 실습 매너, 코로나 의심 증상 시 대처 및 보고 등을 안내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치과 위생용품 공장에 백학 상표를 단 제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학 상표 제품들이 지난 시기 북한 내 여러 전시회와 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제품에는 치약, 치과 위생도구 등이 있습니다. 대놀리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리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